첫 번째 4강 1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아이스 신나는 하프 파이프입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네, 네, 여기에요. 자, 일단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17시즌 신동이, 네, 신동이 선수가 진짜 이름이 신동인가봐요. 카트 신동. 카트 신동 하면 무너진 선수였는데 원래부터 네, 네. 이제는 뭐 황제가 됐죠. 아, 이름이 본인으로 보면, 네, 아, 성이 신 그런 거. 어, 여기 써 있어요, 신동이라고 진짜. 어,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간에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 선두권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자석으로 붙어주면서 이 코너 도는 지역에서 한번 싸움 만들어냈다면 좋았을 텐데요. 의정부 부대찌개가 진정한 부대찌개로서의 위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 물포탄 피하는 거 보세요. 근소하게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이 사랑의 제이나 이재인 선수가 러너로서의 달리는 능력치는 정말 좋은 것 같고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의 지금 아이템 보유 상황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이템 막 몰아쓰면서 어떻게든 역전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번개운가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점프하면서 이 단거리를 달릴 수 있는 이 코스에 진입할 때 번개와 우주선이 동시에 활용이 되면서 지금 레드팀의 의정부 부대찌개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 연출됐고 1, 2, 3, 4등이 부대찌개네요! 네! 자, 실드를 막아주면서 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두 실드에 황금 실드까지 하나 갖추고 있는 카시아 카시아, 한승민 선수! 자, 마지막 파크에요. 네! 자물폭탄. 하지만 막판에 또 이 자물쇠라든지 번개, 우주선까지 발휘가 됐었을 경우에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물쇠가 오히려 지금 일반 BJ가 다 나왔거든요. 자, 뒤에서 자석 붙여서 쫓아와서 네. 바로 김상수 역전! 약간의 사고, 약간의 조금은 온전치 못한 운전이 있었지만 역전을 해냈고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 아이템 보유 상황 봤죠? 네. 자. 몸싸움! 몸싸움! 와! 번개! 우주선! 와, 막판에 또 역전하고 있는 부대찌개! 네. 하지만 미사일까지! 아쉽게 들어갑니다. 와! 근소한 차이였어요. 와! 결국에는 네. 이 부대찌개 팀에 이 우윤재 선수가 들어왔는데 막판에 공격 아이템이 행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물쇠를 다 두 개나 갖고 있었던 의정부 부대찌개였기 때문에 아이템을 쓰는데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의정부 부대찌개의 선두로 달리고 있었던 카시아 카시아 한승민 선수가 네네. 막판에 또 이제 미사일을 격추당하면서 일반 BJ의 상수 신동 이런 친구들이 러너로 쫙 달리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타이밍에 또 한번 역전을 시키는 의정부 부대찌개. 야, 정말 근데 막상 막판이었습니다. 네. 거의 비슷했어요. 와, 아슬아슬했습니다. 진짜 재밌게 하네요. 네, 첫 판부터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펼쳐줬기 때문에요. 네. 또 2세트 광산보석 최고장도 기대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반 BJ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경기가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광산보석 채굴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야, 막판에 그 우주선과 번개, 무엇보다 이 자물쇠가 있는 쪽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네. 스캔을 통해서 그걸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반 BJ팀에서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어 아이템이 적절치 못하게 있다 보니까 역전을 허용했었던 상황. 아쉬움이 클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번개를 그냥 바로 써버리네요. 와, 구석에 몰아넣고 몸싸움하면서 네. 그리고 실드까지 한번 버텨주는데 번개 활용이 오늘 의정부 부대찌개에 상당히 좋네요. 자, 미사일까지 써주면서 2등권을 달리고 있었던 한상현 선수를 또 한번 격추시켰었고 네. 자, 대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여기에 출전하는 4강 멤버들에게는 사실상 큰 효력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냥 위험용, 우선 위험용. 네. 자, 일단은 카시아 카시아 의전부 부대찌개 팀의 한승민 선수가 지금 8등으로 달리면서 자물쇠가 하나 있어서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진입 장벽에서의 이런 활용들 요런 이제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구간 요런 지역에서의 자물쇠 활용하면서 공격 아이템 동시에 활용해주는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아껴주네요. 네. 뭐 상태는 좀 일반 BJ가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충분히 이 정도 역전할 수 있는 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캔과 실드까지 사랑의 에이지와 이재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1세트의 경기의 영상과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 블루팀 일반 BJ가 나쁘지 않아요. 번개도 있고 네. 우주선도 동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바퀴죠? 잠번이 있는데요. 네. 자, 잠번을 쓸 수 있는데 의정부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가 막판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템 보유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1등 달리지만 이 뒤가 중요해요. 네. 자, 자물쇠! 자, 블루팀의 일반 BJ가 자물쇠 활용해주면서 네. 몸싸움! 일단 1, 2권 치열합니다. 자, 뒤쪽 지역에 우주선의 활용이 돼야 되는 김상수 선수인데요. 자물쇠가 또 갖고 있는 카시아 카시입니다. 네, 의정부 부대찌개가 지금은 아이템 보유 상황이 좋아요. 네. 네, 번개도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역전하는 그림 만들어냈고
미사일이 통하지 않는다면 실드로 버텼죠? 하지만 자물쇠와 우주선! 김상수 역전하나요? 투실드! 실드 하나 썼고 자물쇠 미사일! 역전 각인데! 와! 막판에 아~ 김상수 선수가 실드 버티면서 네. 예, 다시 한번 상대방의 미사일을 방어하이템을 버티려고 했었는데 자물쇠 걸리는 바람에 못 버텼거든요? 네네. 근데 그 타이밍에 신동희 선수가 쭉 치고 나오는 마지막 스포트가 좋았네요. 자물쇠 꼭 잠번을 쓰지 않아도 자물쇠 우주선으로 일단 저지를 1등 저지를 잘했고 그 와중에 역전을 정말 잘 깔끔하게 해내는 일반 비제 이렇게 하면 1대1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물쇠 템 효과가 뭔가요? 상대방의 아이템 활용을 순간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말 그대로 잠가버리는 거죠. 아이템 활용을. 그러니까 AOS로 따지면 사일런스 같은 거예요. 네. 침묵 같은 거. 침묵 같은 거 딱 시켜서 아예 그냥 아이템을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아이템전에서 작용이 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좋죠. 예, 그거 쓰고 번개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속력 감소를 실드나 이런 템 써도 이제 속력 감소는 못 맞거든요. 그래서 자물쇠와 번개를 잠번이라고 이제 부르고 짜부 자물쇠와 부스터. 예, 자물쇠를 이제 자석으로 붙어주면서 부스터 써주면 이제 몸싸움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방금은 짜우였네요. 짜우. 짜우. 자물쇠와 우주선. 그건 이제 그러네요. 아니죠. 짜무죠. 짜무. 자물쇠니까 잠금이랑 우주선이니까 자무. 짜무. 그거는 자석이랑 우주선. 그러니까 지금 아 형은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물쇠랑 네. 우주선이니까 짜우. 자물쇠 우주선. 자무. 자무 아니에요? 자물 잠금이니까 자물쇠가. 아 그렇게 부르기 나름 아닌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오케이. 네 황금 문명 전설의 황금 용광로입니다. 네 지금 1대1인가요? 네 1대1이죠? 와 이거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네, 1대1 네. 스코어 듣고 지금 너무 박빙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스캔 아이템이 굉장히 이제 활용이 좋네요. 네 자, 여기서는 이 아령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은근히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네 저렇게 또 네. 그리고 또 아이템을 막 쓰다 보니까 잠세를 아니 아이템을 막 쓰다 보니까 네. 못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아이템을 안 쓰고 이러면 다 피하죠. 근데 그러니까요. 아이템을 막 쓰고 난리가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도연 선수 티아라의 도연 나도연 선수인데 의전부 부대찌개 티아라의 도연이에요? 네. 아이 티아라이네요. 티아라인 줄 알았네. 자 일단 이 선수가 번개가 있어서 네. 중위권에서 달려주면서 아 일단 선수까지 치고 나왔네요. 와 번개 두 개 2, 3, 4, 5등이 전부 다 일반 BJ예요. 네 자물쇠 걸리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권을 몸싸움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은 뒤쪽적인 지원도 받고 있는 상태라 사고 없이 가고 있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뒤쪽 지역에서 일단 마지막. 사랑의 예지아 선두 자 마지막 바퀴에요. 아 바리케이트와 미사일의 콤보 네. 카샤카샤가 1순간을 틈타서 한생민 치고 나갑니다. 자 이상 그대로 유지하려면 실드 딱 하나 실드도 하나 들어와있고요. 네 지금 잠금만 걸리지 않으면 거의 단신으로 혼자 들어갈 수 있는데 옆에 몸싸움 아령 조심해야죠. 자 자석! 자석 붙어주는데 여기서 바리케이트 몸싸움! 카샤카샤! 이게 들어가나요? 왼쪽 오른쪽 갈렸고요. 물파리 물파리 물파리! 아 여기서 드래프트 사고가 났어요. 네! GG! 전에 또 들어갔었던 물파리까지 와 막판에 네. 그 왼쪽으로 좀 갈렸었던 코너 구간에서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네요. 실력들이 진짜 거의 얼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소위 말해 한 끗 차이. 이 김상수 선수가 결국에는 신동희 선수와 1, 2등으로 들어오면서 뭐 1등만 들어오면 되니까 네 주행 실수였어요. 아 맞아요. 네. 사고가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행 네. 실수 네 일반 BJ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세트. 네, 이재인, 김상수 선수, 신동희, 한상현 선수. 4명의 선수가 뭐 선두로 쫙쫙 치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너무나 좋네요. 자, 그럼 2세트가 준비가 바로 되는데 네. 자, 정말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네, 누가 이겨도 4강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충분히 결승에 누가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팀들이 올라왔네요. 맞습니다.